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리니지 2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인데, 리니지죠? 아, 그 유명한 우리나라 그 배틀그라운드와 같이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리니지인데, 저는 FPS 게임을 좀안 좋아해서 배틀그라운드를 해보진 않았어요. 리니지 같은 경우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판타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지지점이 좀 높다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가도록 하죠.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내가 만진 게 아니라 지금 봐서 키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이대로 가죠. 나중에 수정하면서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내 캐릭터 찾기랑 서버가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추천 서버로 가죠. 찾기는 뭐 캐릭터가 없으니까 일단 이거 누르면 되겠죠? 그랑카인 N4. 대체 얼마나 서버가 많길래 앞에 영어까지 붙어있대? 리니지 레볼루션이 되게 이게 흥행을 해서 외국의 유명한 외국의 유명한 그 개그맨 또 초청을 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빨리 봤네요. 한 세월 받았으면은 바로 끊고 놓고 다시 하려 그랬는데 잘 됐네. 이게 직업이 나오네. 전직을 할수 있다. 30일 때 전직 가능하면 그 전까지는, 직업을 정해서 나온 다음에 2차 전직 같은 걸로. 강렬한 월드에서 다양한 스토리와 퀘스트를 즐겨보세요. 월드형을 눌러서 원하는 지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드높은 오픈 월드에서 실시간 전투 플레이 즐길 수 있습니다. 퀘스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퀘스트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모바일 게임인데 굉장히 잘 나와서 예 플레이어가 딱 받았을 때 리니지가 돌아간다고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됐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아, 뭐 배틀그라운드는 모바일 게임이 없잖아요. 모바일 마인크래프트 같은 네모난 배틀그라운드가 있는 걸 며칠 전에 본것 같긴 한데 플레이스토어에서 제대로 들어온 건 없으니까. 그대로 게임이. 이거는 리니지 2 레볼루션은 모바일 게임이니까요.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되게 오래 걸리네? 오마이 타임에서 5층만 특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더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른 혈맹과 동맹을 맺어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혈맹이라는 거, 저는 이게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들을 기회가 없죠. 리니지를 안 하면은 듣더라도 뭐 오히려 리니지를 안 해본 사람이 리니지를 듣게 되는 게 오히려 TV 프로 같은 데 듣게 되지 않나요? 리니지 자체를 아예 안 하면은 그쪽 관련된 일을 들을 수가 없는데, TV 프로 같은 데서 뭐 뉴스에서 비싼 건뭐 그런 거 얘기 나온다던가, 예능 프로 같은 데서 리니지를 한 연예인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다던가 그런 걸로 듣는데, 와 머리가 멋있게 생겼는데. 나 오리오 해야겠다. 잠깐. 로그. 로그 싫고. 마법은 취향이 아니고 워리어 해야겠네. 워리어, 로그, 매지션 이렇게 새 직업인가 보네요. 필드 보스 사냥하면 특별한 보상. 필드 보스도 있고. 빨리 하고 싶다. 언제 받아지는 걸까? 파티를 이루어 강력한 저에게 함께 대항해 보세요. 무기에 따라 원하는 스킬을, 무기에 따라 스킬이 결정되나 본, 레어 스킬을 함께 쌓은 동료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냥 일반 스킬 있고 레어 스킬, 아까 테두리가 빛나는 스킬도 있고, 룬 각인을 통해 능력치를 대폭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룬 각인을 통해서, 룬을 각인한다는 게 룬을 어떻게 좀 새겨 넣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걸 뭐 무기에 새겨 넣으면 능력치가 올라간다던가, 뭐 그런 구조겠죠. 뭐, 캐릭터 몸에다가 새겨 넣지 않을 테니까. 5m 5층만 특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혈맹 가입하면 다양한 콘텐츠 혜택. 혈맹 같은 거,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보면은 되게 막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무슨 혈맹 모임 이런 식으로 정모 같은 거 하고 찍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여럿이서 하는데 좀 재미를 둘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리니지의 리처도 모르는 라이트 유저가
진입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 거, 왜, 왜 워리어인데 검 두 개야? 여기다 검 하나 딱 꽂아놓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멋있을 텐데, 그게 더. 로그. 이건 너무, 이건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다. 좀 성직자 같지 않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히려? 태양 모양이면? 메이지네, 메이지. 메이지죠. 자, 전직을 하면은 스킬도 바뀌게 되네. 가디언. 가디언 말고도 다양하게 있겠네요. 거의 다 받아줬네요. 벌써부터 힘을 다 빼다니. 어디서 방금 자동사냥 어딨어? 자동사냥 내가 방금 봤는데? 어디 되게 많다. 잘 만들었다. 요새전 지역 점령하면 막대한 이득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저랑은 관계없는 얘기죠. 제가 이걸 평생 한다고 해도 요새전 같은 거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아, 이게 아니라 방금 마지막 거였나? 다양한 스토리, 월드맵 지점 이동, 워프널 실시간 전투, 자동 퀘스트. 아, 퀘스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하는 거. 맞다, 이런 거 있지. 마지막에 표시되는구나. 다 봤네요. 공지사항이라도 볼까? 잘못 누른 것 같은데? 봐주고 있나? 68. 3억 안에다, 아데나? 여기서는 화폐가 아데나인가 보네요. 아마 캐시 화폐랑 일반 화폐랑 다를 것 같은데, 아데나가 아마 캐시 화폐 같죠? 이렇게 준다는 거 보니까. 다른 게임에서 3억 3억 막 이러면은 전혀 믿기지 않는데 리니지에서 3억 하니까 진짜 3억 줄 것 같다. 리니지가 굉장히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가금에 대해서 세게 잡아서 욕을 많이 먹는데 전 잘 모르니까 한번 겪어보도록 해야죠. 스팀 게임 같은 걸 많이 해서 이렇게 온라인 게임 형식으로 나오는 거 거절하진 않는데 이번 기회에 온라인 게임도 한번 해보고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가자. 언제 시작하는 거야? 99.9%인데 벌써 힘을 이렇게 쭉 빼면 안 되는데 얘가 31에서 다시 리셋되는 건가? 아니, 전직을 하면은 레벨이 안 뜨잖아요 위에. 그쵸? 아닌가? 그건 아닌가? 너무 그렇게 디지몬처럼 초기화될 일 없나? 말하는 섬. 넓은 오픈월드에서 실시간 전투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 게임은 이렇게 되나? 컴퓨터 온라인으로도 어렵지 않나? 리니지 레볼루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중에 가장 퀄이 높다고 댓글로 많이 써있던데 제 이름에도 모바일 게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 100개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 그 외에도 올리지 못한 가차 잔 튕김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 튕김이라던가 분량이 안 나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빠진 것까지 하면 진짜 100개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모바일 게임 그 중에서 정점이라 불리는 리니지 레볼루션 어떤 맛일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빨리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15초 정도 후면은 받아질라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하 0.1을 1초 넘게 걸리는 거야 봤는데? 아 벌써 소리 물을 몇 잔을 마시는 거야. 시작합니다. Biome's construction of Tower of Insolence. 그냥 to challenge God's power. 알았어, 다음에 잘 아까 봐. Such arrogant behavior roused God's anger
의외로 트레일러는 좀 화질이 안 좋네요. 네, 이게 유튜브 화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는 화질이 안 좋아요.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y each lords and the confusion of small alliances triggered the endless war to gain power over the land. Meanwhile, the deadliest ones were the followers of 흑마법사 베레스의 추종의 어둠의 결사였다. 어둠의 결사는 권력이란 것이 강력한 힘과 기민된 공포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는 집단으로 베레스가 돌아올 날을 위해 새로운 지역을 만들고자 대륙 혼란에 빠뜨리고 영주들과 불화를 주장했다. 베레스가 봉인된 후 가장 강력한 마법사인 하디는 자신이 이끌던 은빛 용궁단을 참전시키고, 야 이분 멋있네. 영웅적인 화력으로 해 전세를 뒤집는다. 영웅의 강력한 영웅 킹핀은 킹핀? 어둠 결사에 깨면 배신하고 간다. 이름이 킹핀이야? Their betrayal was fatal. Once again, Aden was in chaos. Valdir of the private army came forward to overcome all chaos and bring the new era of peace by establishing allied forces with all the lords and monarchs of the alliances. 세가 설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기네요. 이게 2다 보니까 1 설명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1, 2 둘 다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제 알아가야죠. 스토리를 통해서 자 시작합니다. 세계를 구하기 위한 전쟁 같은 거죠. 내용은 나는 이게 치열했던 시대는 결국 오 더빙돼 있어. 아덴성을 점령하면서 종결되었죠. 이거 한국 게임 아닌가? 왜 처음에 영어로 나온 거지? 말하는 섬에 벌써 다 왔나 봐요. 더빙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한국 게임이잖아. 참, 그거 알아요? 은빛 용병단의 지역들 모두 말하는 섬 출신이라는 거? 자, 어서 가요. 다시 아덴대륙에 전설이 될 우리의 혈맹을 찾아 떠나보자고요. 이 게임의 목적이 혈맹을 찾아 떠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솔로 플레이를 권장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종족을 볼 수 있네. 종족부터 정하는 직업에 이라 설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작다. 그랑카인 창조한 인간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능력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직업에도 쉽게 적응합니다. 빛의 신 아인 하사드를 섬깁니다. 엘프? 아인 하사드 세계수의 통해 창조된 엘프는 몸이 가볍고 민첩합니다. 세계수의 보호 아래 있으며 물의 여신 에바를 섬깁니다. 물의 여신을 섬긴다. 뭔가 엘프 하면 자연조일 것 같은데 일단 클래스 개보도가 뭐야 이게? 아 이런 게 다 따로 있나 보네. 잠깐만요. 그럼 이거는 기본이고 이 D는 종족별로 다른가 보다. 아니, 누울 때마다 가야 돼? 아, 워로드. 워로드는 이도류랑 창. 거미 너무. 팰러딘. 아, 팰러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팰러딘이구나, 원래 발음이. 난 팔라딘인 줄 알았는데. 워리어. 그쪽 워리어 좋아할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볼 수 있네, 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빠르네. 실리엔 나이트, 블레이드 댄서. 되게 이도류 같은 게 많네요. 우리나라 게임이라 그런지. 드워프. 드워프도 있구나. 아, 드워프인가, 이게? 아, 가디언, 아, 슬레이어. 아, 그럼 엘프만, 아, 엘프 쌍수 있네. 아, 건방 아니면 쌍수. 양손검이 없네. 아, 양손검이 없네. 진짜 아예 없네? 이 게임이 없는 건가, 그냥? 그럼 난 일단 설명을 읽어보고요. 다크엘프 전체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으로 인해 엘프들로부터 파문당한 갈색 엘프 종족입니다. 흑마법을 사용하는 그들은 신뢰를 섬겼으나 최근 종족의 파멸 앞에 그들 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신으로부터 뭐 힘을 받아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닌 건가 그럼? 뭐 보통 그렇게 싸우지 않나요? 판타지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봐야 알겠죠. 네, 넘어가죠. 다크엘프 약간 마음에 안 들어. 남자 드워프는 없나 보네. 아이나서드가 땅의 영혼을 이용해 창조하는 드워프는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손재주는 뛰어납니다. 땅의 신 마프르를 섬깁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에 대한 게 마지막에 하나씩 나오네요. 빛, 물, 어둠, 땅이 나오는데 그 외에 신 같은 거는 뭐 이 종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종족, 몬스터 같은 종족이 섬기거나 뭐 그러겠죠. 자, 휴먼으로 가겠습니다. 전 휴먼이 좋아요. 그만 보기 누르면 나갈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워리어로 하겠습니다. 워리어가 마음에 드네요.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 3개 있어? 비슷한데? 왁스 바르는 방식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난 머리가 기니까 장발로 하겠습니다. 수염이 마음에 안 드는데 수염은 못 빼나? 이거 3개 중 하나 고르는 건데 움직임까지 볼 필요가 있나? 아, 머리 색깔 같은 거 못 봤구나요? 캐시인가 보다. 자, 그럼 닉네임을 설정해 주죠. 아, 이렇게 하죠. 갑시다. 그랑카인 M4 추천으로 들어온 서버고요. 체력 230, 마나 210. 워리어인데도 체력이랑 마나가 비슷하네요. 마나섬 동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죠. 다음 부할 때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벌써 가버렸네. 어서 오세요. 말하는 섬에는 처음인가요? 자동 퀘스트가 진행돼요. 튜토리얼이 있네요. 아, 이거 설정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참고로 저는 이 게임을 녹스라는 애플레이어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내가 가라고 안 했는데 그냥 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좀 화면이 좀 정신이 좀 없는데 전투력이 있네. 1659. 처음부터 라데치보다 강하게 나오네요. 퀘스트가 완료되면 자동 퀘스트가 중지되니 다시 누르게. 다시 누르면 된다. 똑똑한 친구로군. 아무리 많아진 것 같네. 되게 잘 만들었다. 자, 좀 나 키 설정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아, 자. 취소. 아, 뭐 마음대로 싸우고 있어. 이걸 때리는 거다. 어떻게 이동은 이렇게 하는 거고. 아, 이렇게 하는 거고. 아, 이걸 이렇게 때리는 거다. 이거는 뭐야? 아, 방금 손으로 쏘지 않았나요? 자, 잠깐만요. 아, 이렇게도 갈 수 있네. 늑대를 사냥하라. 쏴보자. 보면은 손으로 쏘지 않나요? 아, 무기를 검이랑 검다 버리고. 워리어라는 직업이 있는데 직업을 선택하고 지나갔으면 이 워리어의 기술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으로 뭐 장풍 같은 거 쏘면은 마지막으로 연습. 반갑네. 불검. 아, 나 설정 좀 하고 갈게요. 아, 또 너무 자동으로 가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됐다. 이 정도만 하고 일단은 이 정도. 얘 자기 맘대로 싸워. 자기 맘대로 싸워. 쏴. 아, 너무 이상하다 근데 기술. 당연히 방패로 치거나 검으로 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맨손으로 쳐버리니까. 아, 이렇게 올라간다.
블랙 오르 이어링 가져가죠. 72. 아 이렇게 올라가네. 오이 괜찮다 이거는. 전투력 올라가는 거 이거 확인하면 얼마나 강해져는지 저한테 모르잖아요. 능시 같은 게 되게 다양하게 써져 있고. 아, 너 막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왜? 능시 같은 게 다양하게 써져 있고 그걸 입게 되도록 어느 만큼 강해지는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아 자기 마음대로 가. 아 퀘스트 깨러 가야지. 퀘스트 깨러 가야지. 아유. 아. 어느 게임이든 오크가 문제네. 따뜻하다. 옷 좀 입었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게임하고 있어서. 오크가 습격해 왔어. 푸른 늑대 아머. 전투력이 갑자기 막 600 정도 올라갔는데. 에, 가자. 내 부탁 좀 들어주게. 수락합니다. 나 이거 채팅창 같은 거 못 없애나? 거슬리는데 이게 뭐야? 빠른 대화. 아, 안 해. 갈 거다. 잠깐만. 좀 진짜 취소해 취소해. 어우 진짜. 일단은 좀 이런 거 좀 없애고 싶은데 이건 뭐야? 아 자동 전투가 있어. 이거 뭐 채팅창 못 없애나요? 모바일 게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당황스럽네. 이건 좀 저기 화면 좀 넓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좀 줄여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가자마자 스킬을 쓰네 이거. 아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 얘네가 때리는 게 데미지 들어가나? 들어가니? 아 들어가네요. 약간 들어가는 것 같죠? 아 이런 거 좋죠. 이렇게 NPC가 좀 개입을 해줘야지 즐겁지.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심부름 하면 억울하니까. 이거 보다시피 체력 게이지가 퍼센테이지로 나오네요. 내 체력도 여기 나오고요. 난 이런 것보다 숫자로 나오는 게 좋은데 좀 바코드처럼 나오더라도 저렇게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강해졌나 그런 거 느낄 수 있고. 20 정도 박혀서 잠깐만요. 20 호위병을 잡는 거였어? 20 정도 박히면 15% 정도 하네. 호위병 어디 있는데?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지맘대로 컨트롤하니까 뭐 정신이 없어 죽겠네. 어? 어떻게? 아 이렇게 잡으라고? 좋아요. 저기 여기서 나오는 거 먹으면 되는구나. 아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쟤한테가 이렇게. 아 걔 건들지 마. 아 오잖아 건드니까. 아 쟤 그래 좋아요. 이거 가면 되죠? 알아 싸우겠죠 나머지는 뭐. 오크 돌격대장을 찾아라. 항구로 가서 어서 잡아자. 그니까 도망갔다? 도망간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이 있어서 왔을 텐데 이렇게 어디로 갔다는 거겠죠? 일단 가보죠. 자 가자. 어우 파란색 좋네. 아 여기서 뭐 싸우고 있었구나. 항구 나가는 오크 처치. 대장님 때리는 거 좀 볼까? 아 그런 기능 없구나. 내가 잡는 거구나. 아야 초바이라 그런지 아프진 않네요. 데미지도 한 1 박히는 것 같죠? 오 여러 마리 때리는 거 이거 되게 좋다. 이건 마음에 드네요. 한 번에 동선에 있는 거 다 때리는 거.
세 마리씩 받고 있는 거죠. 체력이 왜 회복됐죠? 아, 나 아 이거 물약도 맘대로 먹어? 이거 이제 소 떼도 되겠는데? 손 떼도 아 이런 거 가끔 눌러주고. 아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자동 장착이라네. 자동 장착? 버튼을 눌러보게. 가방에서 아이템을 확인하. 자동 장착 버튼을 누른. 에? 이제 막 시작한 자네와 같은 뭐? 소품 사용하죠. 스콜피온. 아 창이야? 아 건방이 좋아. 말 차이 안 나네. 좋아요. 어디? 힘든 일이 있다면 나를 찾게. 어, 유적 발굴단은 몇 명 사라진 모양이야. 한국 쪽에 오크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가서 확인 좀 해주겠나? 여기 두면은 알아서 가서 잡겠지 뭐. 한번 손 떼고 구경을 해보죠. 제가 손을 지금 뗀 상태입니다. 아무런 키도 누르고 있지 않아요. 내비게이션. 이 새로운 21세기 게임.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미래도 예측도에는 내가 앉아만 있어도 로봇들이 밥을 먹여주고. 이건 내가 클릭해야 되네. 이거? 안녕하세요. 프로듀스 글러브. 저기 도움이 필요해요. 가방을 찾는데 박쥐는 왜 때려잡고? 아, 얘를 잡으면 드랍이 되나 보구나. 아닐 텐데. 이런 게임 그런 게 아닐 텐데. 여기 있을 텐데 분명. 가방 없니? 뭐라서 못 잡나? 얘 어차피 천천해서 잡을 것 같은데. 예, 때려지네. 근데 얘네 원거리로 때리나? 왜 이렇게 안 와 일로? 그래. 아이,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 이리 와. 다 보여. 다 보여, 이리 와. 아, 얘는 왜 이래? 자, 오라고.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뭐, 한 마리밖에 없어? 가방 찾기가 이렇게 때려서 잡는 게 맞나 보네요. 리니지 에볼루션 같은 거 영상 올려도 되는 건가? 잠깐만요. 해보니까 영상을 못 본 것 같은데. 좋아요. 덕분에 그냥 쳐보고요. 동영상으로 있으면 유튜브 영상 있으면은 괜찮은 거겠지? 아 있네. 아 갑자기 불안해져서. 아 있네. 영상 올리는 사람 있네요. 뭐 올려도 되겠네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런 게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상을 못 봐서 혹시 없나 했죠. 아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퀘스트 받아야지. 아 분노줄 장애가 있나? 왜 이래? 아 납치범 오크 이렇게 진짜 온라인 게임 하는 것 같다. 옛날에 이런 식 온라인 게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때도 건방으로 해서 가디언이었나?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재밌게 했었는데. 이렇게 잡아서 어때? 어째 이거 다운받는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은데. 일단은 퀘스트 깨서 좀 이래저래 진행하고 맵도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마무리 짓죠. 아우 잡고. 여기 볼류도 끝났으면서 괜히 옆에 있는 애 때리는 것 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들 구해달라. 자동으로 가는 거 진짜 적응 안 된다. 아 이거 그 원격주행 하는 것 같아 누가. 아 구해주는 거야? 아 내가 구해주러 와서 생긴 것 같은데. 아 스미스!
조용해졌죠 갑자기? 예, 제가 소리를 끈 게 아니에요. 예,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하나도 안 들려요? 아 스미스 이렇게 생겼었나 볼 때? 레벨업. 잘 지냈나? 장비 성능 높이는 법 알려줄게. 대장간이 열렸다. 레벨업 시켜서 장비 강화해라. 방금 받은 장비를 살펴. 항우구축을 살펴보면 장비 레벨업은 대장간에서 강화할 수 있다. 바로 할 수 있나 보네요. 대장장에서 안 가고. 그렇죠. 아 같은 장비를 재료로 해서 돈을 내면은 등급이 올라가나? 아 레벨이 올라간다. 장비 레벨이. 레벨을 올린 장비를 장착해 보. 여기 있는 자동차. 아 이렇게 장비 레벨업은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손.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 쉽게 강해진다. 외형이 거의 안 변한 것 같은데? 이거 입었으면 이 모양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손 떼면 알아서 가겠지? 하하하. 갓겜이네. 잠깐만요. 얘가 아까 걔죠? 예. 코델리아. 그런 건 말하지 못한다. 이놈 따위가 입을 다물어 봤자 소용없대. 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와서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 좋을 텐데. 아 그건 닥터둠이네. 닥터둠 가자. 갑니다. 아, 지나가도 낚시범들이 공격을 하진 않네요. 오 새싹이 생겼다. 이거 뭐야. 아 강력 넘어뜨리기. 나 이것도 등록해야지 그럼. 왜 내가 원하는 때 안 쏘고 자기가 원할 때 쏠까 얘는. 어둠의 군주? 갑자기 다른 사이즈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아 잡아야겠다 그냥. 헛짓거리 하지 말고. 아 뭐 이렇게 네다섯 번씩 나와. 데미지는 그래도 쓰레기처럼 들어가네요. 1818 이렇게 들어가네. 아 얘는 안 넘어지는구나. 면역이 있네. 정신 파괴자. 아 적응 안 돼. 미스릴 아머. 벌써 미스릴 줘? 수락. 유적 발굴단은 그럼 죽은 거네요. 시체 저기다 버리고 오는 거고. 시체라도 뭐 들고 오지. 3000. 아 시작할 때보다 두 배 세졌죠? 이렇게 에피소드 클리어하게 되면은 에피소드를 벌써 두 개 클리어했는데. 잠깐. 내가 아니라 AI가 클리어해줘서 뭐라고 그랬네. 자 뭐 두 명 알아서 가니까. 우리 발굴단을 구해줬다지. 정말 고맙네. 너무 자주 뜨는 거 아니야? 뭔가 세졌다 엄청. 아니 저 사람 잡은 게 같이 잡은 걸 뜬 거구나. 이제 8%씩 있네 한 대 때리면. 천천히 잡죠. 때리고 밀고. 아 뭐 이게 너무 저기 장풍이 좀 그렇다. 이 시에 등록해놓은 기술 두 번째 스킬은 검으로 때리니까 좀 알겠는데 장풍은 적응이 안 되네. 뭔데 이렇게 멋있게 입고 다녀. 늑대인간이랑 싸우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늑대 인간까지 나오는데 후반에 뭐 나올지 궁금하다. 후반에도 이렇게 각계 똑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 다른 괴물 같은 게 나오겠죠. 마족이라든가 악마, 골렘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지금 할 때가 아닌데? 잠깐만요. 좀 맵을 둘러보고 싶은데 오픈월드잖아요. 둘러보러 가죠. 그만하고. 아 뭐 자기 맘대로 검을 바꿔. 잘 지낸다. 이제 이게 무슨 워리어야 도적이지. 정령탄. 어 이거 한번 보자. 정령탄을 사용하면 이곳을 누르면 이때 정령탄은 공격하지 않을 때는 사용되지. 자동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다시 정령탄은. 아 자동으로. 뭔 소리야? 가자. 뚜껑통을 열면은 아 정령탄 이게 아 이렇게 데미지가 올라가는구나. 아 평타 칠 때마다 세지네. 아 이렇게 터지네. 오 타격감 있는데? 그 스카이림 할 때 그냥 하다가 TK 모드 깐 느낌으로 태극감이 앞에 생기네요. 다 떨어졌네요. 아 유료구나. 자 뭐 됐고 일단은 저기 그거 아니 웨폰 마스터리? 잘 지냈나? 소락 아, 이게 아니라 나 이제 좀 둘러볼래요. 미니맵 같은 거 못 보나? 맵 같은 거 못 보나? 월드맵. 아 자 이거 됐으니까 월드맵. 아유 월드맵을 어떻게 보죠? 월드맵 기능이 없진 않을텐데. 캐릭터 아이템 도전 이벤트 상점 지역 월드 에? 아 글 뜨는거? 저 온라인 잘 안해서 알못이다. 이번은 뭐야? 잠깐만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 바뀌나 보네요. 나 그럼 맵을 저기 어떻게 보는데? 아, 이렇게 보는구나. 아, 이게 월드맵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거네. 스카이림 같이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스카이림처럼 가면 이렇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디온성. 어? 이동할 수 있어? 주문서가 필요합니다. 주문서. 아 주문서 돈 들어가는구나. 취소. 몬스터 좀 보죠. 모처럼이니까 NPC도 보고. NPC 얼굴 같은 거 못 보나? 그래. 몬스터 생긴 것 좀 보여주지. 어? 뭐야? 아 이 가는 거야? 아 이 가죠. 가죠. 이 게임의 강력한 몬스터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니아는 다음 기회에 말 걸도록 하고. 궁금한 이름 좀 볼까? 자 누르고 레드 루즈 스팅. 아니야 몬스터 맞네. 조디악 은빛 수염. 아 이게 보스몹인가 보다. 필드 둠페이스 루인 완더러 그라인더 모크 바로크 볼크 론드 리스터 모건. NPC 아니야? NPC 아니네? 맵이동 깜짝 놀랐네. 튕기지 않았네요. 정령 목자 블랙티스. 아 250까지 있어 레벨이? 디펜더 마타라 되게 많다. 되게 많네요? 웜, 호스트 펑거스. 여기도 250대 애들은, 250대 몬스터들은 그게 없네. 아, 이제 골렘 나오고, 나이트메어 스피릿. 에, 솔직히, 베어 그릴. 읽어도 잘 모를 만한 게 좀 많네. 빌헬름. NPC가 몬스터 나오는 건가? 굶주린 프레모, 스콜피온. 갑자기 레벨이 102 차이가 나는데? 아니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빨리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가자. 물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 가다 마려 죽진 않겠지 뭐. 보니까 비성공이잖아요. 초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기 아. 이 여기 레벨을 좀 볼까 여기? 적들? 다 오크네 얘네도? 22! 얘 한번 만나보죠. 툰페이스 궁금하다. 가자. 생긴건 비슷비슷하네. 저기를 건너가서 이동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몬스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오픈월드라는 게 신기하네요. 모바일 게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네요. 좀 어두워졌죠 갑자기 급. 둠페이스가 그럼 언데드 계열인가 보다. 이제 언데드 계열이 나오나 보네. 내가 못 보던. 평범하게 진행해서 22까지는 오크 보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좀더 없고? 마을인가? 아, 마을치고도 마을이라고 하기에도 좀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글루딘 가도 무덤 있고 몬스터 있네. 몬스터가 되게 좀 세 보인다. 일단 가자. 투페이스 보러 가자. 아 며칠 전에 어제 한다고 받았다가 안 했잖아요. 그걸 지금 키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니 한번 해보려고요. 되게 열심히 뜯는데 빨리 이동하는 것 같진 않네요. 사실 벌써 끊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다운받아서 다운받는 좀 걸렸잖아요. 툰페이스가 밖에 있어? 밖에도 어두운가? 약탈자의 속을. 아 약탈자구나. 레벨이 20 이상 차이나면 붉은색으로 뜨나보네. 툰페이스는 대체 어디 있길래 이렇게 지나가는거지? 툰페이스 여러분 늑대인간이야? 무덤에만 다른거 나오고 지금 경비병. 이 몬스터들 마을이죠? 예. 그쵸? 되게 가까울 줄 알았는데 되게 머네요? 경비병이랑 막 싸우고 있구나. 나는 가까이 가다가 스쳤는데 지금 30% 난 거야? 저도 3100으로는 못 비비는 곳이네요. 이거에 아까 좀 맞고 때려보니까 능력 차이가 나서 어느 기준보다 높으면은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고 낮으면은 막 들어가고 그럼 상대 쪽에서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스펙 차이에 따라서 힘이 제일 큰 것 같네요. 저는 공성전 같은 거 있으니까 막 물량으로 막 가도 다크소울 정도 아니어도 여럿이서 때리면 딜다 박히면서 막 한 세네명에서 때리면 막 죽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막 진짜 엄청 비싼 아이템 가진 캐릭터만 혼자 막 무쌍하는 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네요. 능력 차이가 나면 상대도 안 되나 보네. 기술 한번 쓰면 아마 어우 너무 터프하게 막 지나가는 거 아니야? 레지 레볼루션 제 2일 전인가 그때 봤거든요. 무슨 유튜브 영상으로 외국에 그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개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홍보로 딱 나온 걸 보고 야 진짜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쓸 정도로
흥했나 보다 해서 궁금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죠? 나 분명히 가까이 있는 걸 보고 한 것 같은데 전혀 가깝지 않은데? 여기 들어가 있나? 여기 들어가면 있나? 하면 19 기사다선 하면 하면 19라는 단어가 저기 이게 플레이어가 직접 만든 단어죠? 하면 19 되게 아재스러운 아재라기보다 어른스러운 어른스럽게 어른스러운 어른들이 쓰는 보통 우리 저 안 쓰잖아요 저런 식으로 길드 만들면은 영어 이름 같은 거 쓰고 아 여기가 완전히 다른 동네네 추천 레벨 있네 아 마을이 이렇게 다 있고 아 그네 던전처럼 들어가서 어느 던전만 갔다가 마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월드맵 돌아다니면서 마을이 전부 다 있네요 가는 곳 가는 곳마다 이거 하니까 나 이거는 잘 모르겠고 리니지 M 한번 해보고 싶다 저번에 접속이 안 돼서 못했는데 하려고 봤다가 이길 때까지 하는 거지 기술 쓰고 기절 내려 찍고 도망가 아 이렇게 리니지 레볼루션이었고요 제가 리니지 2 레볼루션인데 리니지 1부터 해봤어야 되는데 저번에 리니지 M을 받았다가 접속이 너무 유저가 많더라고 이것도 꽤 유저가 많나봐요 가는 길이 막 보이죠? 지금 초보전인데도 돌아다니고 되게 인기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비병들이 이게 마을이 다양하게 있고 경비병들이 나와서 몬스터랑 싸우는 거 몬스터랑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런 요소가 되게 세 보인다 자 그럼 리니지 레볼루션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뿅